화성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비율을 따져보면 10% 초반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화성시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민간 어린이집의 전환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 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모두 111곳.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공립에 다니는 영유아 비율도 20% 수준입니다. 이에 화성시는 매년 10개가 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열었고, 올해도 17개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5년간 45억 원을 들여 15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환 대상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올해는 3곳을 선정해 리모델링 비용 등 총 9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 3월부터는 국공립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보육 환경이 점차 열악해지니까 저희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기자재비를 투입할 수 있는 시립 어린이집을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보육 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자 이렇게. 화성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국공립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